7번. Number 7. Isn't Greg too young to be the new head coach? A. No, he's not overqualified. B. That's because he waited until he was older. C. Perhaps when the players promote him. D. We'll see how he does with his first game. Uh-huh. Number 7. Isn't Greg too young to be the new head coach? 자, isn't Greg too young to be the new head coa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레그가 뭐다? too young, 너무 어리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A. No, he's not overqualified. No, he's not overqualified. 너무 젊지 않아? 아니야. 걔는 젊지 않아. 나이 많아. 그것까지 괜찮다 쳐. 근데 he's overqualified래요. 자격을 많이 he's not overqualified. 너무 넘치게 갖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과 뒤가 말이 되지 않죠? 그 A는 버리셔야 됩니다. B. That's because he waited until he was older. 자, that's because he waited until he was older. 아, 그 왜냐하면 그가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뭐 할 때까지?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이거 뭔 소리야? 역시 매치 안 돼요. 그 해석이 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이건 의도적으로 좀 틀리게 하려고 보기로 엄청나게 막 이렇게 조합을 좀 시켜놓은 좀 그런 좀 케이스였습니다. C. Perhaps when the players promote him. 아마도 뭐 할 때 when the players promote him. 프로모트 뜻이 뭐예요? 예, 승진시키다 혹은 홍보하다는 뜻인데 자 선수가 그를 프로모트한다 곧 여기서는 지금 승진시키는 거니까 아, 선수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코치가 되달라고 뭐 할 때까지? 휴대할 때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모트가 승진하다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모트에서 나온 게 명사형 이제 프로모션 되는 거죠. 프로 뜻이 뭐예요? 이게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forward. 예. 그리고 한국말도 말이 되네요. 프로, 앞으로, 모션, 앞으로 모셔라, 승진. 딱 그렇게 챙기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D. We'll see how he does with his first game. 자, we'll see. 우리가 보리라. 자, 이거는 되게 좀 유명하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We'll see. 뭐예요? 그래서 we'll see. 지켜보자 이거니까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뭐 시간에 알려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저 이거랑 같은 표현 또 뭐 있습니까? Time will tell 이거 있죠? 시간에 알려줄 거다. Time will tell, we'll see 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켜보자 해서 how he does with his first game.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D로 가면 되는 거예요. Alright. 자,